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함께 춤을 추면서 나 기쁨의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쳐래. 다시 한번 나 기쁨의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쳐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헤이.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다해 힘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일이 오늘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자매님들만 예수 죽음에서 부활
땅에 오신 주 하나님
나는 믿네, 우리 확신을 가지고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우리 믿음으로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두 손 들고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현원할 수 없는 주 찬양하리. 아름다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노래를 주셨을 때 제가 아주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아니라 되게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찬양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음성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날 삶은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같은 만석이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만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신 이름
진실하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안성은 없고 새 반석 예수 내 반석 반석 새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다시 한번 우리 반석 되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네, 아멘. 네, 정말 이 땅에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예배 사역을 한 지 한 13년 4년 됐어요.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뭐 오래 됐기도 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을 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예배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이제 이 수련회나 또 우리가 어떤 집회 또 주일 예배 이후에 이전에 그러니까 예배를 딱 드러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늘 주님께 이제 주님 앞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예배는 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삶에 선포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우리 위닝홀 하고 만세반석하고 했지만 이 고백이 삶으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삶으로 적용되지 않을 때 이제 사단은 되게 좋아하겠죠. 제가 지은 찬양 중에 오 예수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크리스마스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크리스마스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오늘 오픈 콘서트라 그래서 이 노래를 하려고 약간 이 노래가 콘서트에 맞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오 예수. 네, 한 명. 좋습니다. 두 분. 크게 불러주세요. 두 분이. 네. 이 가사에 보면 이제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안 나오나요? 예, 가사가 눈보다 더이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저만 안 보이는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보다 더이게 우리의 죄 씻으러 이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유에 겸손의 왕이신 오 예수 병든 자 억울한 자 예, 그 부분이에요. 자 시작. 병든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자유케 하는 예수 그의 강한 팔로 시작.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구하시며 그가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가 세상을 다스리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그분이 이 땅을 고치시고 다스리신 것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또 우리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은데요. 그냥 좀 의미를 좀 갖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병든 것, 나의 어려운 것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심지어는 나의 억울함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눈보다
너희게 우리의 죄 씻으러 이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유에 겸손의 왕이신 오 예수 눈보다 더이게 눈보다 더이게 우리의 죄 씻으러 이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유에 겸손의 왕이신 오 예수 병든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다친 자 자유케 하는 예수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구하시며 그가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가 세상을 다스리리라 자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눈보다 더이게 눈보다 더이게 우리의 죄 씻으러 이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유에 겸손의 왕이신 오 예수 병든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자유케 하는 예수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구하시며 그가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가 세상을 다스리리라 그의 강한 팔로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구하시며 그가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가 세상을 다스리 자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그의 강한 팔로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구하시면 구하시면 그가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가 세상을 다스리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박수로 선포하겠습니다.